슈퍼마켓 강도 살인 사건에 대한 10대 소년 3명을 긴급 체포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강도 살인 혐의로 송치했습니다. 지가 범인을 제보하려는데요. 작년에 우리 슈퍼살인 사건 진범이요. 아들 서희가 국민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어요. 근데 사건 났던 날 아침 승우는 걷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. 이거 한번 읽어봐. 뭐야? 그럼 이 사건에 연관된 경찰 전부하고 전쟁이라도 하실 겁니까? 시퍼렇게 젊은 애들 인생 3명이 걸려 있습니다.